Thank you.
Thank you.
아이고, 오늘의 일도 저런 끝났네. 여러분, 오늘의 도깨비 일과도 이제 끝났습니다. 아이고, 참, 산다는 게 장난이 아니다 말이시게. 아이고, 이제 다음에 손만 하나 걸면 비로소 시청자 여러분, 도깨비 일과가 끝났습니다. 아침에 여기 장판 새로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새로 고쳤고, 저 뒤쪽에 이 화목난로 마저도 이제 설치함으로 해서, 굳이 말씀드리자면 손만 하나 걸면은 이제 쉼터 공사는 완전히 끝났다,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도깨비 일상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쉼터 공사라든가 며칠 후에 그 도깨비네 집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, 그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또 도깨비가 좋아하는 산골 탐방 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죄송한 것은, 도깨비가 그동안에 그 집 주변에 일들이 워낙 누적된 게 많아서 그런 거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뭐 탐방을 가든 유람을 가든 가야 되기 때문에, 자, 수신 재가 후 평천하,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 큰일을 도모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 같은데, 자,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이제 손만 하나 걸고 저쪽 방에 장판이나 깔고 이러면 이제
한동안은 도깨비 집안일이 집에서 할 일이 크게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재미없는 영상 또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5월이 가기 전에 도깨비가 또 여기저기 탐방길을 재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 좋은 장면 많이 올려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도록 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